야구니 불도 뗐겠다. 한번 계곡 가서 점검 좀 하러 가봐야겠네. 불은 다 뗐고 오늘 12월 25일인데 밥 먹을 수 있는 그런 날도 5일 남았는데 밥은 그동안 못 먹었고 지금 저 신선생은 지금 배추국을 한 그릇 끓여 먹고 싶다고 된장에다가 배추를 밭에서 채취해가지고 말이야 계곡으로 갔거든요. 그래서 참 제가 좀 가봐야 됩니다. 신선생! 신선생! 힘들어? 지금까지 뭐 했어요? 이 배추 씻고 있었습니다. 배추만 씻었어? 아, 물도 떠넣고요.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오늘이 예? 12월 25일 날 예. 예? 그 날인데 신선생은 뭐 어쩌노? 그자? 예, 오늘 크리스마스인데 뭐 쉬지도 못하고 이제 또 시집살이를 하네요. 계속 시집살이를 해? 예. 아이고 나는 오늘 날씨가 생각보다 안 추워. 예. 그죠? 예. 많이 좀 따뜻한 편이네요. 그 배추 씻어서 말랐고. 예. 아, 스님하고 저하고 맛있는 배추국을 한번 끓여 먹으려고요. 누가 끓이는데? 스님 끓여야죠. 신선생이 끓여. 못 끓여요, 저는. 왜요? 왜 끓여보셔. 에이? 저는 이런 거 못 끓여요. 내가 말이라. 신선생 팥죽 한번 먹었지? 예. 팥죽 먹고서 팥죽 내가 팥죽 먹으면서 뭐냐 예. 이상하게 배추국이 끓여주고 싶더라고. 예. 그 배추국 시원하게 한 그릇 딱 끓여줬더니 예. 스님 이제부터 팥죽 안 먹을랍니다. 예. 그렇죠? 예. 우리 그럼 밥 먹을 수 있는 날이 며칠 남았어요? 이런 거라도 국이라도 먹을 수 있는 날이 이제 한 일주일밖에 안 남았어요. 오늘 25일이니까 예. 딱 7일 남았네. 예. 그럼 7일 동안에 하루에 한 번씩 배추국 끓여줄까요? 예, 그래. 그 배추국하고 그럼 가위랑 몰라요? 예. 아유, 그래? 아유. 배추도 이제 뭐, 한 1월 달까지 먹으면 없죠, 저것도요? 배추 없어요? 이제. 응. 그럼 어떻게 해서, 손님 이제 배추 없으면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과일만 먹어도 살아가겠어요? 뭐, 과일만 먹어도 충분하지, 뭐. 예. 또, 이거 배추채만 없어지면, 그 다음 또 새로운 싹들이 막 나올 건데. 아, 그래요? 어, 먹을 수 있는 게 막 있을 거예요, 풀들이. 예. 그럼 그런 거 그냥, 뭐, 된장 찢어가지고, 아니, 우리가 예. 과일 채식을 먹어도, 예. 그, 풀 같은 거, 이제는, 예. 채소 같은 거는 된장에 좀 찍어 먹어도 안 돼요? 맞아요. 어, 예. 그건 되잖아요? 예. 아유, 그건 그렇고, 난 좀 세수잖아. 아, 난 불 떼고 왔다. 그 양쪽에 아궁이 있잖아요. 예. 쫙 불 떼가지고, 예. 그거, 지금, 그거, 황토 발라놓은 거, 예. 그 몰탈 발라놓은 거 좀 잘 마르라고 해놓고 왔어. 예. 그 신선 목욕해도 돼, 이제 거기서. 예. 국물 떠다가. 예. 예. 뭘 거기다 그걸로 그렇게 찌대요. 그냥 손으로 안 문대지, 뭐, 그거는 뭐. 아하, 그걸로. 이거 안 문대지더라고요. 아, 이거는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무덤거리니까 그냥 집어넣어요. 알았어요. 문제 없는 거예요. 벌레들이 막 그렇게 해서 그런 거지. 뭐 상관없어요. 예. 요거를 미리 담가. 아, 담가놓을까요? 담궈놓으면 빨리 때가 지잖아. 이렇게, 예. 이렇게 불어야 되거든, 이런 것들이 예. 약간. 그래서 약간 불게 해놓고, 예. 예? 그래, 좀 펼쳐놓고. 예. 다 지혜가 있어야 돼, 일을 하는 것도. 무식하게 하는 게 아니거든. 맞아요. 그게 알미 없다 이래서 무식하다 이러는 게라. 지금 공부하고 있잖아요, 스님한테. 그러니까 무지를 빨리 타파시켜야지 뭐. 에이? 예, 맞아요. 그런 프라이 나오 무식인지 뭔지 개뿔 그것도 뭐 제대로 완성을 못 하면 당신 죽는 줄 아서 그냥. 에이? 그냥 하동 땅에 뼈 묻을 생각하고 그렇게 해야 돼. 네, 뭐, 온갖 살림살이 좋은 거는 좋은 거 다 내다 버렸으니까, 에이? 알았어요. 그, 에너지 홈인지 예. 뭔지 그거 못하면, 예. 그냥 죽음이라, 초죽음. 초죽음이야? 어. 뭐 이래 죽거나, 저래 죽거나 같지요, 뭐. 뭐, 한번 죽는 게 내 뭐, 그자. 예. 뭐, 애초에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죽을 게 어딨어요? 뭐, 태어났어요, 당신? 태어난 적 없지요. 태어났다면 어디서 태어났는데?
꿈속에서 태어났다고 생각하지. 지금 꿈을 꾸고 있는 상태인데. 태어난 적이 없어요. 예, 이제 꿈에서 깨어나고 있는 과정이죠. 빨리 정신을 차리란 말이라. 예. 그래가지고 이 배추국도 딱 한 대여섯 번 먹으면 끝인데. 예. 내가 할 때 널널하게 있잖아. 예. 된장만 풀어갖고 막 아무것도 없다. 넣을 거는 딱 된장. 에이? 예. 된장 딱 하나야. 그거야. 예. 예. 양념이라고는 가끔 이제 밭에 보면은 이제 쑥 같은 거 있지. 예. 그럼 뜯어가지고 그것도 막 향으로 조금 넣고 그게 전부는 아니지 나는. 예. 아무것도 없다. 일체 양념도 없고. 예. 된장 조금 한 다섯 여섯 번 먹을 거. 예. 그게 전부입니다 나한테 가지고. 예. 있는 것이라고는. 예. 그러니까 내가 갈 때는. 예. 이 배추를 내가 들고 갈게. 배추를요? 응. 예. 신선생은 저 빨간 거 물 떠갖고 와. 선생님 바까. 제가 배추 들고 갈게요. 이 사람이 머리로. 제 무거운 거 제가 낑낑거리면서 들고 가라고요. 그러면 뭐 내가 낑낑거리면서 들고 가? 어이? 이 사람이. 어이? 정신 안 차릴래? 알았어요. 예. 아이고. 빠가가 이, 야다마 이걸 어쩌면 좋겠노? 예. 한장 먹었네, 오늘 또. 욕 나오게 하지 마요. 예. 내가 이, 욕을 잘 못 해, 우리는. 예. 욕을 하게 만들어. 어? 10월 25일 크리스마스, 막 예수님이 탄생한 그 날인데. 우리 그럼 되는가, 우리가? 맞아요. 어. 네. 착하게 살아야지. 착하게 살아야지, 말이야. 네. 욕 나오게 하고, 그렇게, 그렇게 하면 안 돼. 네. 욕 나오게. 지금 뱀은 여기서 겨울잠 잘 자고 있겠죠? 아, 요 구멍에 들어가서 자고 있더라고요. 예. 식구들이. 저거 대가족이 있어. 아. 그래갖고 저번에 예. 그 뱀이 신선생도 물고 나도 물었잖아. 예. 그죠? 예. 신선생은 대구에 있는 그 빗을 사는 뱀한테 물리고. 예. 나는 우리 하동에 있는 그 지리산에 있는 뱀한테 물렸거든. 예. 가들 그 동안고에. 예. 겨울잠 들어가서 혼났잖아. 어른들한테 가가지고. 아. 혼났어. 그 겨울에 걔들 깨우면 안 되겠네요. 왜 깨워 걔들을? 지금 야들절 착각하고 나올 수도 있다. 날씨가 따뜻해가지고. 오늘 날씨가 따뜻해. 지금 12월인데. 3, 4월인 줄 알고. 나는 있잖아. 예. 요즘 날씨 따뜻할 때, 낮에는 햇살이 따뜻하면 되게 따뜻하잖아요. 예. 어이구, 돈 나오는 거 아닌가 싶어. 깜짝한다, 이거 한 번씩. 내가 트라우마가 있어. 아, 꽃도 보면 갑자기 있잖아요. 예. 계절에 안 맞게 피는 경우가 있잖아요. 착각해가지고. 예, 맞아요. 두릅이. 예. 드럽이 열렸더라니까. 지가 봄인 줄 알고. 맞아요. 어.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이나 식물들도 착각을 하게 되네요. 응. 예. 지금 어떻게 보면은 예. 온난화로 이유인 것 같은데 예. 겨울에 별로 딱 아는 거예요. 예. 강간장간 추웠지. 어디 추워요? 맞아요. 여기 한번 계곡 한번 안 얼고 계속 이렇게 있잖아요. 있잖아요. 예. 또 신기하네요. 아, 그래 안 춥잖아요. 예. 뭐 추워요. 그 또 이쪽 요거 저 쓰레빠 신고 다니면 또 구독자 걱정한다. 응? 별로 안 추우니까 뭐 이거 신어도요. 맨발로 다녀도 별로 춥다는 느낌 못 드네요. 그래요? 예. 단식해야 되잖아. 예. 1월 1일부터. 예. 단식을 며칠간 할까? 한 5일 정도 하려고 합니다. 5일날? 예. 5일 정도? 그러면 이번 단식에는 뭐, 물은 먹죠? 예. 물만? 예. 딱 물만 먹고? 예. 단식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번 단식 이유는? 단식하는 거는 아무래도 그동안에 또 먹었던 뭐 축적된 노폐물이나 독소들을요. 한번 뭐 청소한다 생각하고요. 뭐. 그리고 나는 예. 또 그런 생각이 있는데 예. 음식 기억을 좀 우리가 있잖아 예. 중독된 음식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 뭐 중독된 음식을 뭐 먹진 않았지만 예. 그래도 우리가 가끔 뭐 그때 뭐 우동도 한번 먹었고 예. 또 냉면 같은 거 한 번씩 먹었잖아요. 예. 그런 것들을 좀 또 있잖아요. 예. 음식에 대해 속어 작업, 예. 없애는 작업 예. 그게 맞아요. 나는 또 필요할 것 같은 생각이 좀 들거든. 예. 그래서 불안하러 가기 위해서는 자꾸 이제 그 단식을 하게 되면 음식 양이 확 점점, 줄어. 예, 줄지요. 확 줄어. 예. 앞주는 내 단식 한번 하고 나서 예. 확 줄었더라고, 음식이. 맞아요. 아우, 막 조금 먹었는데 막 금방 배부르는 거야. 예. 막 위가 완전히 축소되는 거라. 단식을 하고, 제대로 하고 나면. 그러고 나서. 우리가 한 5일 정도 단식하면
아마 위장의 절반 크기는 안 줄겠나 싶네요. 줄고, 예. 줄고,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주스로 예. 또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한 예. 3일 정도는. 예. 또 가위를 좀 아주 갈아가지고 그냥 묽게 해갖고 예. 한 3일 먹고. 아니면 그대로 과일도 씹어가지고요. 조금 이렇게 약간 질긴다랄까 그런 걸 그냥 뱉어내면 되거든요. 아, 물처럼 꼭꼭 예. 씹어서 먹으면 되네. 예. 나머지는 뱉어내보면 되거든요. 그리고 그 물만 있잖아요. 빨아먹어도. 그럴 때겠네요. 그죠? 예. 어차피 과일식으로 하니까. 예. 그러니까 뭐 끝나고 뭐 바로 과일식만 하니까 예. 이제 그때부터는 뭐 말할 거 없는 거거든요. 예. 이제 밥으로서 먹고 뭐 이런 뭐 화식은 이제 예. 끝이라. 화식은 예. 끝이라. 배추국이 마지막이요. 배추국. 예. 그 다음 씻어. 그 배추국 맛있게 먹고 싶었네. 아마 단식을 자주 하게 되면 이건 좀 거친 생채식 음식은 안 먹지 싶어요. 내가 그러니까 국으로 예. 먹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거야 지금. 예. 차라리. 예. 그러면 금방 신선하니까 예. 국으라도 된장 넣고 푹푹 해서 맞아요. 먹고 예. 먹고 오염은 안 돼 있으니까. 예. 그리고는 이제 우리가 단식하고 나면은 예. 거의 부드러워 야채도 부드러운 거 말고 못 먹는다고 봐야 되니까. 예. 과일 시기로 이제 바로 그냥 과일밖에 못 먹는다고 생각하는 거죠 지금. 예. 아예. 예. 뭐 과일식하고 주스식하고 또 병행해 하면 되죠. 그래, 뭐. 그렇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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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과일이 안 땡길 때는 주스 먹고 이렇게 하다 예. 보면은 예. 이제 그 과일도 예 언젠가는 무겁다 가는 그런 느낌 올 겁니다. 에너지가. 그러니까 물만 먹는 있잖아요. 먹기 싫어지겠지, 저절로. 떨어지겠지. 예. 예. 과일도 지겹다 하는 생각이, 과일 먹는 것도. 그럼 아. 이제 끝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우리는 끝나는 거죠, 이제. 예. 이번 생에 뭐, 예. 이제 음식에 대해서 걸리는 거에는 이제 끝나는 거죠. 예, 맞아요. 더 이상은 미련 없다? 예. 이거요, 예. 이거는 신선생님 스마트폰하고 완전 다른 거. 예. 이거는, 이 스마트폰은 말입니다. 예. 내 이 스마트폰은 예. 그래도 좋은 기라. 방수는 되죠, 그래도. 근데 잠깐 빠졌을 때 금방 꺼져. 아이고, 바로 꺼져가지고 예. 가만히 놔두면 돼. 가만히. 아니면 좀 뭐 저 소뚜껑 위에 있지 않습니까? 수건 깔고 여기 얹어놔도 뭐 뜨끈뜨끈하게 잘 안 마르겠어. 그럼 한번 치쪄보겠다는 거야, 뭐야? 아, 그럼 안 되죠. 혹시나, 이제. 그냥, 이럴 바람에. 생각지도 못하는 그런, 갑자기. 예. 그 의식에서 예. 그런 생각을 하면 딱 그런 일 벌어지니까 그런 의식도 말이라. 예. 함부로 생각하지 말라고. 맞아요. 좋은 생각만 하란 말이라. 미리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절대, 염려할 필요는. 절대 그런 일이 뭐, 일어나지도 않고. 넣자마자 바로 딱 잡으면, 예. 우리도 음식도 있잖아. 땅에 예. 딱 떨어졌을 때 0.1초 예. 만에 딱 들으잖아. 예.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어. 오염될 시간을 안 주면 돼. 딱 떨어져, 바로 딱 주워 먹으면 되거든. 그것도 약간 시간이 지나야 오염되거든. 예. 그것도 세균이 골로 들어가지. 예. 그 잠깐 사이는 못 가. 예. 응. 야들도 마찬가지라. 떨어졌을 때, 예. 바로 딱 들면 고기가 물 들어갈 틈이 없는 게라. 예. 물은 담아야겠네. 또 예. 물을 좀. 에휴. 어이구. 여기서 물 담아야지. 네. 참 물이 끊이지 않고 오는 게 감사하다. 예. 응? 비가 그렇게 12월 달에도 뭐 거의 오지도 않았지요. 조금 내리다가 말았지요. 없었어요. 예. 놔두세요. 제가 들고 갈게요. 힘든데. 참 깨달음 한번 얻어볼 거라고 참 예. 하동에 와가지고 고생이 많소. 예. 예? 예? 이제 뭐 우리가 뭐 12월도 이제 신선생 오신 지 이제 예. 응? 딱 세 달이 다 돼가네. 100일째가 다 돼가네. 예. 100일 기도가 잘 돼가는 것 같습니까? 예. 마음도 많이 정리됐죠? 예. 어때요? 맞아요. 예. 마음도 편안하게 정리됐죠? 예. 내가 구박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신선생은 자꾸 더 정리가 빨리 되는 거라.
복잡한 거 싹싹싹 잊어버리고 말이라. 맞아요. 공부 안 하면 나태시지요, 공부하는데. 그럼요. 뭔 이익이 있대요? 느긋하게 뭐 세워라 내워라 하고 있으면 뭐 어쩐다고 어쩌자고 그래. 응? 맞아요. 맛있게 막 묵고 말이라. 된장 풀고 막 팍팍 찢어가지고 막. 그래가 된장국에다가 말이라. 가위라고 그래 먹으면 돼. 얼마나 맛있는데. 배추국에다 가위라고 먹으면. 불안한 호흡이 그 연습하는 거는 음식을 안 먹는, 안 먹는 거잖아요. 그럼 돈이 전혀 안 들어가는 거잖아요. 맞지, 맞지, 맞지. 돈 들은, 만약에 돈이 들어간다 하면 이거 좀 문제가 생기는데. 맞아요. 근데 우리 이제 한, 이제 뭐 한 8개월 안에는 해결을 봐야 안 되겠어요. 맞아요. 과일식 8개월. 예. 뭐 8개월 동안 투자하지 뭐 과일, 과일 값에 뭐. 들고 갈게. 얘는 뭐 다 봤는데 왜 시큼해 왜 이렇게. 아들은 뭐 그냥 뭐 온갖 뭐 잡다구리들이 다 모여있었던. 그래? 그 신성에 버리려다가 내가 감춰놔서 못 버린 거잖아 그건. 맞아요. 어디서 나왔지 왜 다. 감춰놓을 때가 많아 구석구석. 이거 막 나무도 해오고 막 이랬거든. 온갖 거 막. 안 그래 다 용도로 사용했네. 또 궁뎅이를 저걸로 새로 문대면 좀 깨끗해지겠지. 예. 오늘 점심에 과일하고 먹었으니까 이제 저녁에는 차나 한잔 마시고 끝이에요. 배추국은 이거는 내일 점심에 끓여줄게요. 아이고 뭐. 얼른 뜨거운 물로 뜨거운 물로 씻어요. 얼른 갑시다. 저거는 와. 아, 욕도 부드릴게. 어셔. 이거 제가 들고 갈게요. 어? 들고 갈 수 있겠어요? 아이고, 무거라. 아. 스님 왔어요. 그거 가벼운 거 달라. 이 사람이 말이라 그 이거를 내가 들고 가는 게 그래 셈이나 이거 들어 그러면 이거 무거워요. 이게 뭐가 무거워. 아 왔습니다. 털이 무겁지요. 뭐가 무거워. 다시 체인징 하지요. 체인징 그거 들어 여기서. 여기 언제 있을지? 이리 줘요. 고. 닦을 것도 없는데. 그래서 닦으세요. 나 세수하고 왔는데. 손 씻고. 그래도 뭐 12월은 그렇게 많이 안 춥네요. 그러게요. 잠깐 뭐 추위가 하러 왔었는데 뭐 그때 빼놓고는 뭐 따뜻한 편이네. 오늘은 뭐 그냥 봄인데 날씨가. 따뜻한. 청보이더라고 청보이. 오늘 씻을 필요한 물도 떠왔고 신 선생님은 그 프라나 22TV 그거를 이번에 정초에 우리가 단식을 할 거 아니에요. 5일간. 그걸 프라나 TV에서 할 거요. 아니면 성주 TV에서 할 거요. 뭐 성주 TV에서도 한번 하고 프라나에서도 한번 하고. 그 프라나 호흡식 준비 단계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단식이거든요. 이제 과일식은 좀 부차적인데요. 이 단식은 이제 몸을 정화시키는 강력한 해독 효과가 있고요. 그다음 이제 우리의 세포 기억을 지울 수 있는 있잖아요. 흔적이 세포 속에 있는 안 좋은 스트레스라든가요. 나쁜 기억들, 아니면 음식에 대한 그런 욕구들을 그걸 완전히
중독 있는 것도 중독 같은 것도 그런 거예요. 예. 예. 뭐 알코올 중독, 니코틴 중독, 예. 또 뭐 우리가 말하는 탄수화물 중독, 지방 중독, 예. 예. 그런 중독들이 있잖아요. 예. 예. 또 이제 소화시키는 예. 그것이 이제 단식이니까 예. 어쨌든 우리는 1월 1일부터 예. 단식에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맞아요. 예. 근데 신선생 우리가 예. 이번에는 5일 저기 단식하는 동안에 예. 그 전날 몸무게를 재자고 단식 예. 전에 예. 몸무게 재고 예. 단식 5일 단식하고 나서 몸무게가 얼마나 빠지는가를 그걸 우리 예. 구독자한테 알려줘야 돼. 이틀에 한 번? 아 이틀이나 아니면 세 번 가면 되겠네. 5일 동안이니까 두 번만 가면 되지. 아 그렇네요. 이틀 지나서 한 번, 예. 아 끝나고 나서 한 번. 다음 주 보자 수요일부터 해야 된단 말인데 이제 그리고 1월 1일이죠 다음 주 내일부터 이제 좀 먼저 먹어야 될 과일을 먹자고요. 예. 한 5일간 예. 부지막에 영양가 이렇게 잘 먹어놓고 예. 응? 예. 이렇게 좀 부지막에 영양하고 그리고는 딱 끊는 거지. 살을 좀 통통하게 찌어놓고 딱 이렇게 해놨다 다시 노래 만드는 거지. 예. 잘할 수 있겠습니까? 참네. 신선생이라 잘해요. 맞아요. 저보다도 무슨 이틀에 단식 한번 한 경험 있죠. 나는 간단히 있는 사람이요 생각보다. 예. 제가 잘하는지 모르겠네. 아무래도 먹으면 안 되느니라 먹으면 안 되느니라 이래야지. 다른 사람들은 정월 초하루 날 신정이라고 그자 예. 떡국 끓여 먹을 때 우리는 쫄쫄 굶어야 된대. 선생님 제가 잘할 수 있잖아 옆에서 잘 이렇게 뭐 잘할 거면서 왜 그래요? 내가 혹시 뭐 먹고 싶다 해도 잘 참잡고 이야기하세요. 우리가 더 진보하기 위해서 단식을 하는 거지 뭐. 예. 뭐 보여주기 위해서 하겠어요. 예. 술 하나 없이기에 한 단계 올라가기 위해서 하는 거지. 뜨거워요? 뜨거워? 예, 손잡이 부분에 약간 뜨거워요. 신선생은 예. 아직은 아무래도 예. 연약하잖아. 일을 예. 힘든 일을 많이 안 해갖고 예. 그래서 아직은 안 돼. 이런 거 약해. 그 연약한 남자들한테 이런 걸 내가 시키면 안 되는데 실수했지. 어떻게 보면은. 언제는 시집살이 안 시켰어요, 선생님. 그 힘든 물에서 오라고 하지 않나. 그 차가운 물 속에 설거지 해야 되지요. 그런 상처는 빨리 잊어. 에이? 내가 빨래를 안 했어요. 다행이지요. 빨래까지 시키면요. 이거는 저 죽어납니다. 설거지하고 방 청소하고요. 걸레 빠는 거, 요 정도만 하니까요. 빨래까지 시키려면 저 죽어납니다. 도망간 거 아니고? 예. 근데 차가 없어 도망도 못 갈 긴데, 쉽게. 맞아요. 저기 당신 저기 뭐야. 저기 버스 터미널에서 내한테 붙잡힐 긴데. 가봤자 도망가봤자. 그래서 여기서 차 시간이 없거든. 예. 그 여기서 기다리고 있다. 안 보인다 싶어. 내가 계곡 가면 없다. 이러면 잡으러 가거든, 나는. 그럼 바로 터미널에서 딱 붙잡히는 기라. 아, 그럼 야밤도주는 잡기는 힘들어. 야밤. 밤에. 아, 그런데 이거 멧돼지가 있지요. 무서운데 멧돼지. 멧돼지가 어디 가노 하면 웅 이란다니까. 예, 맞아요. 한 발자국도 나가면 안 돼. 맞아요. 특히 연약한 남자들은 가면 안 돼. 밤에는 또 여기는 또 끔끔하지 않습니까? 칠흑같이 어두워. 그 이또만 그 멧돼지 식구들하고 나오더만. 예. 아이고 참. 어딜 가려고? 혹시 또 모르지 또 날개가 달리면 날아갈지. 날개 감춘 날개 또 딱 펴가지고 날아가면 안 된다 진짜. 예. 날개를 다 뽑아버리든지 해야지. 될 일이 아니다 이게 지금 상황이 심각해. 정말 뭐 맛이 괜찮네. 예. 어쨌든 이렇게 우리 25일 날 이렇게 또 어젯한 시간을 보내고 있고요. 이제는 프라나 호흡에 한 단계 한 단계 지금 다가갔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음식을 받아들이는 게 몸에서 딱 화식을 딱 느끼고 있거든요. 그런 거를. 예. 예. 배추국이 마지막이지 싶네요. 그러네요. 이제. 예, 그러네. 예.
그래, 한번 냉면 한번 묶어서 완전히 끊어야지. 예, 집 끊는데 맞아요. 연습을 마지막 해야지. 예. 그 냉면 한번 묶고 이제. 예. 그리고 배추국 먹고서 끝이라 우리는. 금생에는 뭐 그런 건 없어 먹는 거. 끓이다 예, 먹는 거는 그거 두 개가 끝이라 이제는. 우리 지겹도록 먹었잖아요. 그 생각해보면. 뭐 지겹도록 먹었어요? 예, 내가 봐도 우리 딸 한 번씩 먹었는데 그것도 지겹더라고요. 아, 진짜요? 아, 이 지겹작 하는 거 이렇게 화식조차도 이렇게 고반응 일어난다는 거죠? 예. 일단 또 크리스마스 이브 날 여러분을 댁내에 참 예수님과 우리 부처님의 가피가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동이 토굴에서 승주 신선생이었습니다. 행복하십시오. 차는 맛이 괜찮아요? 예, 맛있습니다. 예, 얼른 드세요. 예. 예.